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슈룹 3화에서는 배동 선발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배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스토리 전개상에는 의성군이 배동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화에서 의성군은 이미 대학 논어를 다 떼고 주자 서전료를 읽고 있었죠. 시험 문제 출제에도 편파성이 가미된 듯한 영의정의 대사들도 나오고요. 물론 이호는 무조건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지는 않지만 결국 의성군이 선발되어야 이 드라마의 둘째 주인공 성남대군과 대립하는 전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동 선발전에는 의성군이 두각을 나타낸다면 성남대군도 뭔가 활약이 필요한데요. 1화를 보면 이호와 신하들의 첫 등장은 서촌에서 역병이 창궐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있었겠죠. 슈룹의 등장인물 중 서촌과 가장 관련 있는 인물은 둘째 성남대군입니다. 어린 시절을 서촌에서 보냈죠. 성남대군의 과거 회상씬 때 첫째가 저 골목대장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런 누추해 보이는 옷을 입은 아이가 양반집 아이를, 그것도 왕족을 저렇게 때려도 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냥 드라마니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조선시대의 서촌은 왕족과 사대부와 중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너무 노비스러운 느낌 있는 걸 보니 드라마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이었다가 순식간에 몰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봐야겠네요. 이 서촌에서 발생한 역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밀란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잠깐 주요 등장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슈룹 1화에서 세자의 첫 교육 현장이 나옵니다. 똑부러지는 세자의 대답에 영의정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병조판서 윤수광은 나름 흡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맹관계인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죠. 윤수광은 폐비 윤왕후의 일가임에도 황씨 가문에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크게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조판서라는 벼슬입니다. 병조판서는 군사와 통신을 총괄합니다. 현재로 치면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보면 윤수광은 가문에서 왕비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20년 동안 칼을 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이제 때가 왔다고 써 있는데요. 세자 역의 배인혁 배우는 특별 출연이기 때문에 세자의 목숨은 길어야 4화 정도까지로 예상됩니다. 윤수강은 세자가 죽고 새로운 세자에게 본인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겠죠. 딸이 왕비가 되면 영의정 황씨 일가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충족이 되려면 먼저 마음에 드는 사위감이 나와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조정에서는 서촌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무도 선뜻 제압에 나서지 못할 겁니다. 혹시나 병이라도 옮을까봐 근처에 가지도 않겠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병조판서는 고민이 심하겠죠. 왕 이호는 아무리 난을 일으킨 자들이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니 최대한 자비를 베풀어 진압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적에게 자비를 허용하며 전투에 임할 장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때 성남대군이 나섭니다. 서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온 사람으로서 자신하며 지원하죠. 성남대군이 나타난 순간 병조판서는 사위감을 알아봅니다. 20년간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왔는데 그 대의를 완성시켜줄 인물이 보인 거죠. 이런 성남대군의 용기에 왕 이호도 흡족해합니다. 성남대군은 출진하여 무력이 아닌 따뜻함으로 서촌 사람들을 감싸며 제압이 아닌 이해와 온정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서촌 밀란군의 대장은 혹시 어릴 때 이 골목대장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성남대군의 잊혀졌던 기억을 골목대장이 말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촌에는 왕족과 사대부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대군은 이곳에서의 밀란을 평정하고 서촌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이 서촌에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은 왜 둘째만 이곳 서촌에서 자랐다고 보시나요? 둘째에게 제왕의 기운을 느껴서 내보냈다, 세자보다 총명해서 왕실의 순리를 엎을지도 모른다 등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서촌에 이마령 가문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마령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있지 않죠. 이마령은 삼간택 제도를 통해 세자빈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 삼간택 제도에 오르려면 집안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마령은 한미한 집안이었다고 말했죠. 혹시 몰락한 귀족의 집안으로 서촌 출신이고 이호의 아버지인 선왕과 어떤 거래나 인연을 통해 삼간택 제도에 응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 거래엔 성남대군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 성남대군은 서촌에서의 엄청난 활약으로 2호의 눈도장을 찍게 되고 대비 조씨는 점점 성남대군을 인정하며 차기 세자로 생각하겠죠. 배동 선발전에는 황씨 집안의 지원으로 의성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서촌에서는 성남대군이 공을 거두며 세자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와중에 이마령, 대비 조씨, 영의정, 병조 판서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